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listen and speak to. 자, 이번에는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겠죠.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It's really hot here in Thailand. 정말 덥구나, 여기 태국은. Let's go to the night market. 우리 야시장에 가자. And have some fresh fruit juice. 약간의 뭐 신선한 과일 주스를 좀 마시자. 과일 주스 좀 마시자. Sounds good. 여자애가 남자아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Sounds good. How do we get there? 우리 어떻게 거기 갈수 있을까? 위치 묻기라고 볼수 있겠죠? We can go on foot or by bus. 우리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갈수 있어. Which do you prefer? 어느 쪽을 더 선호하니? I prefer the bus. 나는 버스가 더 좋아. 오케이. 그래서 형아 팬츠를 할 부분 우리가 내용 파악하면서 봤을 거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뭐 비인칭 주어로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뭐 쉬운 거고요. 뭐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는 거. It's really hot here in Thailand.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었겠죠. 태국에서는 정말 여기 덥구나.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다음,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let's 동사원형 마침표를 쓰고 있습니다. Let's go to the night market and have some fresh fruit juice. 여기는 생략된 말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은, 뭐, night market 하면 야시장이겠죠. Have some fresh fruit juice. Sounds good. 오, 괜찮은 제안으로 들린다. How do we get there? 위치 묻고 있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 How do we get there? 바꿔 쓸수 있는 표현. We can go. 우린 갈수 있다. 한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가 돼야 되니까,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부사로 만들고 있죠. 뭐,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 걸어서 버스를 타고. Which do you prefer? Which do you prefer?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이게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A or B 같은 형태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A에는 뭐고 B에는 뭐냐 이런 거. I prefer the bus. 나는 버스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s really hot here in Thailand 할때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is은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녀석이고, 뭐 that's really hot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없죠. 다른 대명사는 it 이외에 다른 대명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날씨 표현에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2번이죠. 정말 덥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필요한 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죠. 여기 옆에 보니까 뭐 국가명 앞에는 전치사 in을 쓴다라는 건데 국가명 앞에 무조건 전치사 in을 쓰는 건 아니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 국가 같은 경우에는 in을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에 정말 덥니? 태국에 정말 덥다. 얘들이 이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여행 갔을 수 있겠죠, 태국에. 자, let's go and night market and let's have some fresh fruit juice 하고 있는 거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제안하는 표현에서 let's를 썼으니까 뒤에는 이와 같이 동사원형, let's have, 동사원형이죠. 오케이. 제안하기 표현에 let's 동사원형, let's 원형, 동사원형 우리 같이 뭐뭐 하자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 동사원형 마침표는 더 이상 바꿔 쓸수 있는 게 없었죠. 동사원형 물음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Why don't we?
go to the night market and have some fresh fruit juice.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물음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all we도 있죠. Shall we? Shall we go to the night market and have some fresh fruit juice? 하고 마찬가지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 썼을 때는 go의 형태도 그렇고 have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겠죠. How about going to the night market and having some fresh fruit juice? 특히 여기에 how about, what about 썼을 때 여기 물음표가 온다라는 거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o와 have의 형태가 동명사 형태인 how about going to the night market and having some fresh fruit juice? going 되고 having 된다는 거. How about, what about 썼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된 말이 대시 생략됐고 감각동사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여기 does가 들어간 형태인 sounds 썼고요. That sounds good 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좋게 들린다 해서 that은 뭐 대신 왔냐? Going to the night market and having some fresh juice sounds good인 거죠. 야시장에 가는 것과 그리고 some fresh fruit juice 맛이 는것 sounds good. 이죠. Going to the night market and having some fresh fruit juice sounds good. 그 다음에 how do we get there? 우리 거기에 어떻게 갈수 있을까? There는 how do we get to the night market이겠죠. 어떻게 야시장에 갈수 있을까? How can we get to the night market? Where is the night market?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we can go 어떻게 우린 갈수 있다 어떻게 on foot 걸어서 by bus 버스 타고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방법을 묻는 부사가 만들어지겠죠 on foot이고 by bus입니다 which 뒤에 생략된 말은 어느 방법을 너는 더 좋아하니까 방법이란 뜻의 way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Which way do you prefer? 어느 방법이 너는 더 마음에 드니? On foot, 저 A 자리는 on foot이고요. 걸어서니 or by bus니? Which way do you prefer? On foot or by bus? I prefer the bus to the 푸시겠죠. I prefer the bus to the foot. 난 걸어가는 것보다 버스 타고 가는 게더 prefer, 선호한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장소는 태국이고요. 날씨가 지금 현재 매우 더운 상황입니다. 적도 근처에 있는 태국은, 봄이라든지 여름, 이런 건, 봄이라든지 가을 이런 계절은 별로 없고 여름 아니면 뭐 겨울도 그렇게 춥진 않고요. 그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과 그나마 좀덜 내리는 겨울 이렇게 나뉘고요.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뭐 낮에 더우니까 밤에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야시장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태국은 이제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다양한 열대 과일들이 있겠죠. 열대 과일로 만든 fresh fruit 주스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했더니 걸어갈 수도 있고 또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느 방법을 더 좋아하냐 했더니 버스를 더 좋아하니까 애들은 버스 타러 가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안하는 애는 남자고요. 여자아이는 거기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얘들 대화가 끝난 다음에 걸어서 야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야시장에 가서 과일 주스를 좀 마시겠죠. Okay. 그래서 they are likely to take the bus. 자, be likely to 동사원형 또 나왔어요.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likely to do 하면 뭐뭐 할것 같다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They are likely to take the bus. 그들은 버스 타고 갈것 같다. To the market, to the night market까지 버스 타고 갈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얘기하는 곳 그래서 남자애가 날씨 얘기하죠. 비인칭 주어 사용해서 It's really hot here이죠. It's really hot here. 어디 in Thailand? 여기 태국은 엄청 덥구나. 그다음 동사 원형 마침표 제안. Let's go to the night market and have some fresh fruit juice. It's really hot here in Thailand. Let's go to the night market and have some fresh fruit juice. 그랬더니 괜찮게 들린다 그러죠? 괜찮게 들리는구나.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갈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나올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That은 주어 생략된 주어인 that은 going to the night market and having some fresh fruit juice sounds good. How do we get there? Sounds good. How do we get there? How do we get to the night market? 그래서 다음 남자의 대답이 우리가 갈수 있다. 걸어서 또는 버스를 타고 한 다음에 선호묻기. 어느 곳, 어느 쪽을 너는 더 좋아하니? 어느 방식이 더 마음에 드니?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we can go there. We can go on foot or by bus. Which do you prefer? We can go on foot or by bus. Which do you prefer?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버스가 더 마음에 든다. I prefer the bus. I prefer the bus.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여섯 번째 conversation. 어떤 남자 혼자 쭉 뭔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Welcome to London City Tour. 런던 도시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오늘 we'll visit. 우리는 방문할 건데 what? Famous places in London. 런던에 있는 유명한 장소들을 visit할 겁니다. Can you see the London Eye? 여러분들, 런던 아이 보이시나요? It's on your right. 여러분 오른쪽에 있어요. It's a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 River Thames 하면 템즈 강으로 영국에 있는 유명한 강이죠. 런던을 관통하는. 한국의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 있듯이 런던을 관통하는 강이 템즈강입니다. 템즈강. 오케이. 그래서 London Eye is a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 오케이. 그래서 그 런던 아이는 대관람차인데 어떤 대관람차냐? 템즈강 근처에 있는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is amazing. 런던 아이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Many people visit London Eye every year. 많은 사람들이 런던 아이를 매년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간단한 표현이죠. Welcome to London City Tour. We will visit famous places in London. 뭐, 어느 도시에 할 때도 전치사 in 쓰죠. 아까 전에 in Thailand 하듯이 in London, in 서울 하죠. 런던에 있는 유명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런던 아이 보이시나요? Can you see the London Eye? The London Eye is on your right. 우측 편에 있습니다. The London Eye is a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 River Thames 강 근처에, 야, 뭐야, 템즈 강 근처에 있는 대관람차고요. 자, 요 문장의 주어가 좀 길어졌죠. 전치사 덩어리가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뷰의 같은 말이 더 시너리였죠. 스펠링은 앞에서 참조하시고요. 여기는 opinion, 뷰의 두 가지 뜻, 풍경, 경치란 뜻도 있고 의견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풍경, 경치죠. The scenery from the London Eye. 런던 아이에서 바라보는 하려니까 전치사 from 챙기시고요.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 is가 오고 있습니다. It is amazing.
아, 경치가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게 만들겠어요. 깜짝 놀라게 만들겠죠. The view is amazing. 경치가 끝내줘요. Many people visit the London Eye every year.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런던 아이를 방문합니다. 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문법적으로. 오케이. 여기에 있는 it 같은 경우에는 위랑 다르게 1번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이거는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at is on your right. That is the Ferris wheel. The other river Thames. 전부 다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지금 거리상 버스 타고 보고 있으니까 좀 멀겠죠. 멀리 있어 보이겠죠. This보단 that이 좀더 어울리겠죠. Can you see the London Eye? That is on your right. That is the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 전치사 챙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뭐야? 오케이.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It. 런던 아이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것은 놀랍습니다. Amazing 합니다. You may be amazed. 여러분들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주어가 사람이라면 감동을 당할 테니까 ED형이 오겠죠. You will be amazed. 그 다음에 Many people visit the London Eye every year. 뭐 간단합니다. 자, 뭐 여기서 뭐 전체 내용 파악에서는 뭐 런던에 가면 템즈강 근처에 런던 아이라고 하는 페리스 위어 대관람차가 있고. 그 대관람차를 타는 주된 목적은 런던 경치를 보려는 거겠죠.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is amazing 하니까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오케이. 그래서 The man is riding the London Eye. 자, 그 남자가 런던 아이를 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런던 아이를 타고 있는데, London Eye is on your right. 런던 아이가 여러분 우측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죠. 지금 런던 시티 투어가 만약에 버스 타고 하는 거라면 버스에 타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런던 아이를 타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장난치나. 그쵸?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런던 시티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죠. Welcome to London City Tour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방문할 거다. Today we will visit. 오케이. 런던에 있는 몇몇 유명한 장소들을, 그래서 famous places in London 하면 되겠죠. Famous places in London. Welcome to London City Tour. Today, we'll visit famous places in London.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 Ferris wheel in London Eye죠. Can you see the London Eye? 이러죠. Can you see the London Eye? The London Eye is on your right. It is on your right. Can you see the London Eye? It's on your right. That's on your right. That도 된다고 했고 인칭 대명사고요. 자, 왜 런던 아이가 이제 뭔지 얘기해야 되겠죠. 템즈강 근처에 있는, 런던 아이는 템즈강 근처에 있는 대관람차다. 그래서 It's a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죠. It's a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 It's a Ferris wheel near the River Thame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뭐냐. 여기 이제 런던 아이에 타고 바라보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할 차례죠. 주어가 좀 길어졌고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The view죠.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is amazing.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is amazing. Many people visit it every year. The view from the London Eye is amazing. Many people visit it every year. Okay, 그다음에 wrap up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화문. 포위와 거래 대화. 끊을게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이다.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African Museum? 실례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국이란다. 아프리카 박물관에 갈수 있는지를. Sure. 길 알아요. 물론이죠.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두 블럭 직진하시고요. 우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요. It's on your left. The Africa Museum is on your left. 아프리카 박물관은 당신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It's across from the shoe store. 아프리카 박물관은 뭐 건너편에 있다? 신발 가게 건너편에 있습니다. 웃기네. I got it. 알겠어요. I got it. 알겠어요.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자,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African Museum? 길묻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Sur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nd then, 대신에 세 가지 뜻. The African Museum is on your left. 우측편, 좌측편에 있습니다. It's across from the shoe store. 그것은 신발 가게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림 그려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I got it. 알겠어요. I understand. I see. 이거죠. I got it. Thank you very much. 했더니 거리 할 만한 말은 천만에요. 라든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닌걸요. 또 뭐 제가 오히려 기쁜걸요. 땡큐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최소한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excuse me 뭐라고요? 아니고 실례합니다. excuse me 문장 모두 조심.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자, 일단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Africa Museum? 요 부분 바꿔 쓸수 있는 게 당신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How I can get to the African Museum.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Where is the African Museum? Where is it?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show me the way to?도 가능하죠. Can you show me the way to? 나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Can you show me the way? 그 길을 어디로 가는? To the African Museum.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African Museum?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많죠. How can I get to도 있죠. How can I get to? 요거를 직접 의문문으로 바꾼. 내가 어떻게 갈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the African Museum? How can I get to?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고요. Sur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Go straight and turn right. And then의 뜻은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요, 그때란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이란 뜻도 있었죠. 그러면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때란 뜻일 때 같은 말은 at that time.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after that이었죠. 그 다음에 The African Museum is on your left. The African Museum is across from the shoe store. 길 건너편에. I got it. 알겠어요. Thank you very much. 했더니 뭐 일단 뭐 You're welcome 있죠. 천만에요. You're welcome. 그 다음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걸요. That's nothing. No problem.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기뻐요. My pleasure.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요렇게. 그리고 Go straight one block, two block, and turn right. 그 다음에 it's on your right.
left인가요? It's on your left네요. It's on your left. 그러면 여기서 왼쪽은 요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블락이 있는데. 두 블록 직진 우회전 It's on your left 요 위치에 있다. 헤이 글래스 카드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그래서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African Museum?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Africa Museum? Yes, I can tell you. Go straight to 뭐 그런 거 나오죠. 두 블럭 직진. Sure.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Sur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Okay, go straight and turn right and then 나올 차례죠. 직진하고 우회전.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nd then Go straight and turn right. And then? It's on your left. 그 다음에 신발 가게 건너편에 그것은 있다. It's 어디에? Across from the shoe store. It's on your left. It's across from the shoe store. Thank you. I got it. No, I got it. I got it. I see. I se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면 되겠죠, 뭐. You're welcome. My pleasure. Okay. So I see로 바꿔 쓸수 있다. I get it. I got it. I see. 다음에 여덟 번째. 아, 참. The boy is telling.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말해주고 있다. The way to the African Museum. 아프리카 박물관에 가는 길을 여자애가 말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만약에 The boy is asking이었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The boy is asking the girl the way to the African Museum이면 맞는데. Telling, 알려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니까 틀렸죠. 자, wrap up입니다. 선호 묻고 답하기, 그리고 또 뭐, 길 묻고 답하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자의 이름은 지수네요. 지수, why don't we watch the movie Best Friends on Saturday?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영화 Best Friends 보는 게 어떻겠니? 제안했더니 sounds good. 오, 마음에 들고요. What time does it begin? 그거 몇 시에 시작하는데 여기 있죠? What time does it begin? 그랬더니 on Saturday 토요일에는 there are two showings. 두번 상영해줘. There are two showings야. 두번 상영이 있어. One showing at 5 and the other showing at 7. 한 번의 방영은 5시에,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하나의 방영은, 쇼잉은 7시에. Which do you prefer?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니? 오케이. 그랬더니, I prefer the 7 showing. 7 showing 하니까 좀 이상하다. I prefer the showing at 7. 이게 더 나은 편인데. 7시 하는 상영이 더 마음에 들어. Okay, then let's meet at 6. 그러면 우리 6시에 만나자. Sounds good. Okay,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제안하기 표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할 때, 무슨 무슨 요일에 달력 보고 얘기하는 calendar time은 on 쓴다 했죠. On my birthday, on Saturday, on Monday. 그리고 이 전치사 붙이는 것도 아까 전에 설명이랑 비슷하게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몇월 며칠 날 또는 무슨 요일에 할때 전치사 on을 써야 된다. 여기도 또 마치 요일명 앞에 무조건 전치사를 쓰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갈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unds good. What time does it begin? 이시 뭐 대신 왔느냐? 예,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경우에는 1번 인칭 대명사였고요. 없는 경우에는 2번이나 3번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일 때는 it 대신에 다른 인칭 대명사들을 쓸 수 없었고요. 토요일의 경우에는 이란 뜻으로 on Saturday 있었고요. There are two showings. 두 번의 상영이 존재한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7이라는 부분까지 생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조가 one, the other 라는 구조라 했습니다. 하나는 5시에 그리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는 7시야. Which do you prefer?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니? The 5 showing or the 7 showing이 생략됐죠. 5시 상영이니 아니면 7시 상영이니 라는 뜻에 The 5 showing, the 5 showing, showing 자꾸 쓰기 귀찮을 때 부정 대명사 The 5-1 or the 7-1. 그리고 이 표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습니다. Which do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냐? Which do you prefer? The showing at 5 or the showing at 7?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했죠. 뭐 7시에 하는 공연 이런 표현일 때 The showing at 7 이렇게 쓰겠죠. 7시에 하는 상영 The showing at 7. 뭐 여기에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at을 쓰죠. 몇 시에 할 때 at고 몇월 며칠 날에 무슨 요일에 할 땐 on 쓰는 거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I prefer the 7 showing. 7시 상영이 더 마음에 들고 오케이. Then 그렇다면 자 이번에 then은 그러면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이란 뜻이고 일단 if s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if so의 전체적으로는 뭔 뜻이냐? 만약 네가 7시 showing이 더 마음에 든다면 그러니까 if you prefer겠죠. If you prefer the 7 showing. If you prefer the 7 showing, let's meet at 6. 6시에 만나자. Sounds good. 자,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안하는 표현에 동사 원형 물음표일 때는 shall we watch라든지 why don't we watch 했었죠. Shall we watch the movie Best Friends on Saturday? Why don't we watch the movie Best Friends on Saturday? Let's 동사원형 마침표 Let's watch the movie Friends on Saturday 마침표 그 다음에 How about 썼을 때는 동사의 형태가 동명사 형태 ing가 된다는 거 How about watching What about watching The movie Best Friends on Saturday 마르고 딸겠다 그쵸 What time does the movie begin이겠죠 The movie 대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What time does that begin 가능하겠죠. 그거 저거 몇 시에 시작하는데 What time does it begin? 오케이. On Saturday 또 on 붙였죠. 왜에 대한 대답으로 쓰피냐니까 언제 토요일 날에는 그 다음에 존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plus are가 왔으니까 복수명사 암만 길어봤자 two showings는 day가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요런 구조를 보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아 또 귀찮네. 상황 1이라고 했고요.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5, 6, 7, 8 더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 자 지금 상황에 비추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공이 있는데 하나는 요렇고 만약에 하나는 요렇다 뭐야 색깔이 또 비슷해 이렇다 치자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one is red and 자 요거 얘기했죠 남아있는 거 한 개밖에 없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더를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하나니까 other를 써서 the other.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일 때는 one the other 구조라 했습니다. one the other. 하나는 어떻고요? 더 이상 남은 게 없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때요? 할때 one the other 구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랬습니다. 요렇고 요렇고 요렇다 치자. 빨초파라 치자. 자, 요럴 때는 얘를 얘기할 때 one is red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one is red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얘기할 때는 얘 얘기하고 나서 아직 얘기할 게 남아있죠. 그래서 얘를 얘기할 때 더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쓰냐? 자, 이런 상황일 때 one is red. 자, 얘를 얘기할 때 another를 쓰죠. another. 또 다른 나머지, 또 다른 하나란 뜻으로 one is red, another is green. 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얘기할 거고 더 이상 남은 게 없죠.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까 and 하고 더를 쓴단 말입니다.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그래서 the other is blu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One is red, another is green, and the other. 더 이상 공 없어요. 라는 뜻에. 나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라는 뜻으로 더하고 하나의 other죠. 뭐, 근데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만약에 파란색 공이 두 개가 있다. 됐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One is red, another is green, and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 바뀌겠죠. 나머지 것들은 마찬가지 얘들 얘기하고 더 남은 공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를 쓴단 말이죠. 요렇게 하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요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설명이고요. They are going to watch. 그들은 영화 볼 계획이다. The movie that starts at 7 on Saturday까지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자 여자아이 그들은 볼 계획이다. 영화를. 영화는 영화인데 7시에 시작하는. 됐습니까? 7시에 시작한 영화 볼 계획이네. 맞죠? 근데 만약에 they are going to meet 였으면 they are going to meet at 6가 답이겠죠. They are going to watch the movie that starts at 7. They are going to meet at 7. 아, at 6. 1시간 전에 만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지수, why don't you watch the movie Best Friends? Why don't you watch the movie Best Friends?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를 붙이고 on Saturday. Jisoo, why don't we watch the movie Best Friends on Saturday? 라고 물어봤더니 뭐 괜찮게 들린다 그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몇 시에 시작하니 이러죠. 몇 시에 시작하니 그 영화 몇 시에 시작하는데 라고 물어볼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sounds good. What time does it start? Sounds good. What time does it begin? Okay, begin start. 뜻이고. 그랬더니 남자아이의 답이 뭐냐? 토요일의 경우에는 두 번의 상영이 있다. 존재 표현이죠, 존재 표현. 그다음에 and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 하나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 두번 있다 그랬죠, 두 번.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고 남아 있는 하나는 어떻다. 이거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 Saturday. 두번 상영한다. There are two showings. 존재 표현. One is at five. One is까지 생략할 수 있고요. One is at five.
And the other 라 있습니다. another 이런 거와 있으면 틀렸어 있어. And the other at 7. 그다음에 선호 묻기 which do you prefer? At 5 or at 7? On Saturday, there are two showings, one at 5 and the other at 7. Which do you prefer? I prefer the 7 showing. I prefer the showing at 7.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면 우리 단번더 제안하는 표현 나옵니다. 우리 6시에 만나자. Okay, then let's meet at 6. Okay, then let meet at 6. 아이고, S가 빠졌네, 여기. 고쳐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겠죠. Sounds good.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했고요. 꼼꼼히 복습하시고 통문장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한글로 이러이러한 해석이 있는 말을 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할 말이 무엇일까를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도 쭉 말하고 또 동시에 또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가장 올바른 학습이 되겠죠. 이어질 내용은 문법이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